지치야 사랑해. 에어컨 그거 하지 마세요. 왜요? 제... 저 아를레키노 뽑다 치킨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조용히 있어요. 저 그래서 조용히 있겠어요. 아, 예, 예. 지금 굉장히 이 친구 민감한 상태입니다. 아 예. 예. 자 세계에 계시고 전국에 계시고 집안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일드워크입니다. 오늘 원신에서 해볼 이벤트는 바로 바람의 행방이라는 이벤트 모드입니다.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 이 바람의 행방이 유저분들이 너무 재밌다고 이번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물론 개모임은 해체가 되었다만 이 개모임 친구들과 같이 바람의 행방 한번 해볼 거예요. 저희 멘트 하는데 게임 캐릭터가 말을 너무 많이. 아 예, 제 캐릭터 계속 멜리지 홍보하는데요. 일단 이 바람의 행방은 헌터랑 레인저로 나뉘고요, 랜덤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헌터가 이기면 2점이 누적되고요, 레인저가 이기면 1점이 누적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제일 낮은 분은 제일 높은 분의 소원이나 미션을 수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꼴찌만 피한다. 그러니까 꼴찌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일로와! 델로다 델로다! 일로와 숨지마 기대해! 야야야야! 동강아 작은 게 개유리야. 잘 안 보여. 왜? 그럼 이번엔 저만 다니는 루카 데바타. 오케이 오케이. 야 나는 얘로 간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완벽해. 난 리비에트로 간다. 자 우리 꼬꼬마 친구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아 이상한 아저씨야. 자 전방에 발견! 어 상자로 숨었네? 통으로 바꿨네? 나부대! 어디 위에서 누가 통... 어딜 도망가, 형? 어딜 도망가는 것이지? 형? 응에 0 시점이라면 분명 여기로 런을 쳤을 텐데. 오빠! 두두대대? 아, 개무서워! 구구구구가가. 구구가가. 안녕! 안녕, 카오형! 아구리 당했어. 카오형! 어딜 숨었지? 자, 다음 누구야? 오! 너 안 내려와! 가? 아 까비! 아! 두 개 고쳤다! 가오형 아 그래도 확인했어 참고로 이거 먹으면 능력 생깁니다. 아. 가오형 위치 밝히기! 저기 있네! 내가 거의 다 돌려놓은 거 아니겠어? 어디? 그거 어딘지 모르지. 야이씨! 뭐야? 델로 간다! 왈도쿤 델로 간다! 야 고쳐! 야 잠깐 나 꼈어 이거. 뭐야 꼈다고? 델로야 찾아드려. 어. 뭐뭐뭐뭐뭐뭐. 아 8초 남았네. 야 왜 아직도 못 고쳤어? 아 뭐해? 아니 이 자식! 아 뭐야? 아니 스태미너가 없어서 못 올라가 이거. 아니 한 손으로 게임했는데. 지금 따오는 거 다 안다. 델로야 너 되게 땀이 엄청나. 아 델로 대박이네. 잠깐만. 아, 큰일 날 뻔. 여기 씻어. 델로야. 어, 고맙다. 어, 고맙다. 델로야 말려줄까? 저희 그럼 점수 어떻게 되나요, 저희? 지금 동강이 빼고 다 동점이에요. 4점입니다. 어쩜 이렇게. 저 아버지로 가겠습니다. 아를레키노. 어?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은 그럼... 내가 리네트 그럼... 해야겠다. 아! 야 그럼 난 리니 간다. 계속 이거 가족놀이였어? 어디쯤에 있으려나. 어, 아빠 무서워. 진짜 무섭게 생긴 아빠기네. 야. 어? 아빠 여기 없어요. 없네. 깡이 안녕. 안녕. 뭐야 이 자식아. 그래도 고쳤어. 아니 아들이 아빠 불러. 아빠 온다 아빠 온다 아빠 온다 아빠 온다. 야. 아버지 왜 이러세요? 너무 잘해. 아빠 밥 먹고 있어. 이걸 왜 여기 있냐고. 우리 아들과 딸들이. 야 얘들아 빨리 돌려야 돼. 하고 있잖아. 야 저거 먹어야 된다. 안 먹으면 죽는다 우리. 아버지가 먹었네요. 아, 거기 있구나 우리 딸은. 야 퍼져. 요요는 거우야. 아버지랑 놀아야지. 문 잡혀. 아 두 번. 아빠 잠깐만 멈춰봐. 아빠 멈춰봐. 어 아빠 멈췄어. 아빠 잠깐만. 아빠 오빠들 어디 있는지 알아요. 오빠를 불러. 오빠의 위치를 불러. 저쪽에. 네 오빠 죽었어 임마. 아니 아 도망갔네. 오케이. 안돼. 아유 우리 야 멈춰서 오케이 대화 어디가 아빠 토크 이쪽 어디가 이 자식 어디 시간을 뻐기려고. 야 둘 다 아예 못 살아나? 뭐해? 오케이 알았어. 아니
아니 너 거기 멀쩡하게 서 있던데. 제 최애 캐릭터 유라하겠습니다. 아 유라? 아~ 여러분 유라 로렌스라는 캐릭터를 아시나요? 경장님 아니십니까? 아 가자 빨리 돌리자. 모나가 그냥 달려. 야야야 눈앞에 바로 있다. 어딨지? 너무 무서워. 어 잠깐 이 형 내 입시가 보이나? 어디 있을까? 아 진짜 어디 있어 얘들? 어디 있긴 근처에 있지. 오! Come on in! Hey! Hey you! Me too! Okay! 잠깐만 잠깐 멈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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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봐! 카메라 대화를 하자! 아이 개고잼이야 이 새끼! 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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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유라 우리 복수했는데? 유라가 다 잡았는데? 우르베 유라 유라 아 진짜 진짜 우르베 유라 유라였어. 안해? 그럼 수비 안하고 나한테 먼저 잡힌 사람 세 명 다 그냥 숨어만 있는 거야. 아 그럴까? 그럴까? 아, 그럴듯한 먼저... 사물로 숨어만 있는데 나한테 먼저 걸린 쪽이 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어 저기 있다.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어디 있는 걸까나? 동현 여기 봐봐.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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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야, 대 정말 못 봐? 야, 델로. 야, 델로가 개지라는데 방금? 야, 진짜 모르겠는데? 델로가 깝치고 있다는데 왜 안 보이지? 야, 이 개. 야! 델로 의미 없어. 델로 의미 없어. 내가 잡혔던데 그 이제 좀 주변을 크게 해가지고 다 높은 있어. 높은 데서 좀 보자. 높은 데서. 높은데? 어, 야 떨어진다. 야. 높은데 어디?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들어봐 들어봐. 그러면은 우리 패스트고 바꾸자 한 번씩. 아 그래 그래 그래. 해봐 해봐 해봐. 하나 둘 셋. 야, 뭐가 바뀐 거야? 다 똑같아. 아니 이게, 아니, 야, 이게 뭐가 바뀐 거야? 아니, 몰라. 아니, 이제 시야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몰라 몰라. 아니,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야, 야, 이 정도면 거짓말 치지 마, 씨. 야, 이거 아니었어. 야, 이거 뭐야? 야, 잠깐만. 이거 횃불 아니었어?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원신 이번에 또 나온 바람의 행방 모드를 한번 해봤고요. 최종 우승자는 파오카오님이십니다. 와, 저 형 그냥 게임을 잘함. 그리고 카오의 소원을 들어줘야 할 꼴찌는 아, 델로리아꿍님 잘 못하시더라고. 자, 톡카님 시끄럽고요. 톡카님이 꼴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1등은 통깡님에게 원하는 소원권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걷기 있잖아, 걷기 컨트롤 해가지고 그걸로 대륙 횡단 한번 하라 그래. 아니 대륙은 너무 넓고 몬드성 한 바퀴 돌기 어때요? 그래 뭐해. 야 몬드성 정도 돌만해. 이러고 몬드성 어 그래 그러고 돌아야 돼. 그러고 몬드성 아, 돌아야 돼. 캐릭터는 이제 치치로. 치치로 씨. 야 개 너무해. 야 치치 몬드성 NPC였냐? 아니면은 메모장 키고 원신 4.6 업데이트 즐기 100줄 직접 손으로 치세요. 자, 다들 이번에 업데이트 델로님 어떠셨나요? 한번 더 하면 안 돼요? 그만하자 좀 이제. 야 우리 이미 타기로 한 시간보다 더 많이 했어. 아 이거 재밌는데? 맞아 재밌긴 해. 근데 잘 만들었어. 재밌네요 술래잡기. 저 형이 너무 잘해. 자 저도 이번에 친구들이랑 함께 하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랑 해도 충분히 재미있는 이벤트니까요. 혹시라도 원신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거나 원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다음 버전에 나올 캐릭터가 두 명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아, 클로린드랑 이미 시도인. 너무 많이 알려. 아, 그렇죠. 바로 클로린인데 와, 일단 용의 딸이래요. 호칭이. 귀엽죠? 예, 네, 우리 시그. 아, 귀엽네요. 우리 시그는 귀엽죠? 귀엽네요. 리비에트의 딸인 줄 알았어. 용의 딸이라길래. 근데 용왕이 아니잖아. 용왕의 딸이었겠지. 네. 자, 아무튼 이렇게 귀여운 시그인이 나왔고 다음은 이제 클로린드인데 저 개인적으로 클로린드를 뽑기 위해서 재화를 좀 충전해 왔습니다. 그 폰타임 PB 처음 나왔을 때 제 클로린드 보고 너는
나랑 가야겠다. 그러니까. 넌 나랑 가자. 공개되고 지금 출시 안 했는데도 엄청 인기 많았어. 네, 엄청 인기 많아요. 크룰린드가. 원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작해가겠지. 야.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원신 간만에 모인 개모인 합방 즐겨봤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원신도 재미가 있었다. 고맙습니다.